지난 16일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시장에서 200여 명의 봉사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겨울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마을본여회, 농수산식품공사, 유통인단체가 참여해 이웃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데 앞장섰습니다. 봉사자들은 김장 속을 버무리고 상자를 포장하는 등 8,500포기의 김장 김치를 담그는 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행사에 함께한 진교훈 구청장도 아내를 도와 해본 적은 있지만 잘 못한다며 그래도 김장하는 날마다 불러달라고 훈훈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진행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는 지역 내 저소득 가정, 복지시설 등에 마음을 담은 김장 김치를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화곡 일동에서도 자원봉사 캠프를 비롯해 화곡어르신복지센터, 직능단체가 함께 김장 행사를 열었습니다. 현장을 찾은 진교훈 구청장은 주민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봉사자들이 담근 5톤 분량의 김장 김치는 지역의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500세대에 전달됐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더욱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